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례합니다. 나마미 탑을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마미 탑을 그 하나여 열애의 공덕
적정음을 진년 찬단함이 그 도리여 널리 닦아 부처님께 공연함이 그 셋이요 스스로의 업정을 참회함이 그 넷이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지 그다섯이여 법륜을 불려주시게 을참하니 그 여섯이여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참함이 그 일곱이여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니 그 여덟이여 항상 중생을 수선함이 그 아홉이여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널리 배양함이 그 열이니라 선제동자가 아래 거룩하시 경천 간절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향을 공양하며 찬탄합니다. 계열 선정의 진량으로 삼가 경건하게 정성 다해 수행하여 공양하옵나 널리 저희들로 하여금 듣고 운습시켜 성근이 모두 자라나게 하옵소서. 향기와 신강이 시방세계에 두루가득하고 저희들 정성만절하오니 자비로 감응하시어 저희들을 가호하시고 늘 비상계에 가옵소서. 나무향웅계 보살마사를 나무향웅계 보살마사 나무향웅계 보살마사 한 마음으로 간하며 예배하옵니다. 사파세계에 교주이시며 구법계에 도사이신 열애세종께서는 바다리 증명하며 비바람이 때에 맞추어 불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며 나라는 풍요롭고 국민은 편안하여 감사와 이렇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들은 도덕을 숭상하고 인자한 사람을 인서의 절과 전명을 닦아 나라에 도적이 없으며 원망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분멸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수행한 공덕으로 법계의 일체 중생과 모든 육도사생이 숙세의 원칭체주와 인세의 업으로 지연 온갖 빚을 법력에 의지하여 벗어나게 하시고 현재 살아가는 자로 하여금 복을 증진하고 수명이 늘어나게 하시며 이미 고인이 자로 하여금 정토에 왕생하여 다같이 생사고통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서 다 함께 대다르게 언덕에 각자 소고서원을 마음속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3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무량사 성계순례가 있고요. 7월 말 마지막 주 토요일은 경산 불굴사에서 원효스님 동굴수행처가 있는 경산 불굴사에서 철화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철화정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3일은 한국 정토종의 본산인 금봉사에서 철화정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금봉사에서 이제 철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9월 달에는 아마 이제 축서사라든지 또 10월경에는 조계종 교구본사인 도창선운사에서 아마 이제 철화정진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불 수행 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우님들께서 그런 이제 정토 성지에서는 가서 또 철화를 하면 또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 공덕이 또 한량 없고 기회가 되면은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 정토 수행 붐을 일으키는데 입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아마미타불.